네, 부동산입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실례하겠습니다. 네, 고양이가 있나요? 네. 이거 만약에 임대인이 오케이 한 거예요? 네. 투여라고? 네. 아, 그럼 좀 메리트가 올라가네요. 방도 깔끔하고. 저기 예전에 반지하는 봤었었는데, 아, 네, 반지하는 투룸이 아니고 원룸이었던 걸로 기억해서. 네, 반지하는 짱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요. 어, 크네. 옵션은 그러면 어차피 없는 거죠, 다. 어. 요까지 요거는 옵션. 요런 거. 신발장? 네, 요거, 신발장이랑 어. 이거는 신발장하고 요것도 어차피 신발장일 거고. 네. 네. 아, 그거 뭐 천장 같은 뭐 장이고. 아, 베란다. 여기가 이제 연식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. 연식이 있으니까 베란다는 큰데 별로. 뭐 이제 사람마다 짐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니까. 네. 베란다가 크네요. 그렇죠. 여기 짐 많이 있더라고요. 세탁기 따로 둘 데가 있고 베란다가 많이 크네. 이사는 아무 때나 계약하시는 분에 맞춰서 나가실 수 있다고 했죠? 네. 주인이 또 고양이를 받아주려나 모르겠네. 주인은 처음에 원래 제 앞에 사람도 고양이가 있었거든요. 그래요? 네. 아, 그러니까 만약에 고양이를 사실 이 정도면 방이 커서 고양이 안 된다 해도 가격 대비해서 적정한 가격인데 고양이를 받아준다 하면 더 빨리 계약이 될 것 같아요. 뭐 애완동물 준다고 했어요. 작은 방 2m 47에 3m 56. 그리고 화장실 한번 봐도 돼요? 화장실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투룸 치고 화장실은 크진 않은데 세탁실이 어차피 따로 있으니까 여기가 안방입니다. 3m 29, 3m 45. 고양이 받아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투룸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.